2023 한중 e스포츠 더블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이제 마지막 매치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우스 스테이션으로 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컬과는 좀 다른 느낌의 전투 향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약간 어그로 핑퐁 느낌으로 네. 한 명이 들어갔다가 체력 빠진 걸 상대편이 쫓아오게 만들어놓고 그걸 잡아먹는 식의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동이 잘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전의 매치업에서는 중국이 또 승리를 가져왔는데 카사 선수와 샤오카이 선수가 각각 18킬, 12킬 둘이 합쳐 30킬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뭔가 딱 다 붙여놓고서 상대편을 잡아먹는 게 다 됐거든요. 중국 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야 무슨 어그 분석을 어그로 분석이냐. 오히려 그냥 한 명 날아왔다가 그냥 정리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마지막 매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승리를 첫 번째 승리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거든요. 이어지는 마지막 매치 여섯 번째입니다. 준비된 경기 제우스 스테이션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3 한중 e스포츠 더 웨이펙스 레전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준비된 여섯 번째 매치 중국과 대한민국. 중국은 이전의 매치 승리를 가져가면서 첫 번째 승리를 만들어냈고요. 대한민국은 아직 0승 3패. 양쪽 다 약간씩 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일본과의 경기에서 영향을 조금씩 받은 그런 픽들이 들어왔거든요. 뭐 코스틱이라든가 뭐 콘디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네. 확실히 제우스 스테이션은 안쪽 전투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우스 스테이션은 이전에 스컬타운과 비교했을 때는 경기 템포가 좀 더 빨랐거든요. 네. 이 중앙 쪽에서의 건물 라인에서 교전이 발생이 많이 됐었는데 그 교전 속에서 이 근접전 얼마나 좋은 활약을 만들어낼지 보겠습니다. 그 인상 맞다면 리프터가 한 분이 좀 더 빨랐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좋습니다. 어느 교환 주고받고 야 교환도 좋습니다. 네 확실히 리프트가 우리가 좀 더 빨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 전투에서 이게 먼저 챙기고 시작을 했고요. 자 일단 1킬 먼저 기록하면서 캐주얼 스타트 대한민국. 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글리 좋아요. 푸시 타이밍 좋았죠.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리한 각에서 올라오더라도 좀 맞킬을 많이 만들어내줬죠. 네. 그래도 이번에 이 제우스 스테이션에서의 경기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계속 선취를 만들어내고 중국의 선수들이 뭐 트레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직은 좀 더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워낙에 서로 근접이 지금 센 상황이라 아직까지 뭐 한쪽으로 밀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원빈을 합니다. 이런 거면 원바이원에 원바이원에 지금 이 전투는 좀 큰데요. 네. 네. 예전에 볼츠 근접전에 마치피까지 딱 한 번 붙었었는데 네. 여기서 좀 갈린 거라 물론 7스코어는 비슷하긴 한데 이게 자리가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자 8대8의 구도 페이투 선수의 쉴드를 모두가 깨져 있습니다. 제가 긁었거든요. 네. 끝까지 한 번 이거 둘인데 네 여기까지 자,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기울기 때문에 도그마 주스 오블리까지 네, 상준이 접는 사이에 네. 오블리 주스나 도그마가 사이드를 돌면서 맞습니다. 튀었어요. 자 문 열어내면서 일단 안쪽 이거 살았어요. 네. 안 죽었습니다. 주카도 나왔죠. 네. 리콘까지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자 3킬 리드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주스나 선수가 외곽에서 긁어주면서 이득 챙겼고 그거 올라간 거를 또 상준 선수가 정리를 했고 좋습니다. 여기 전투부터 진짜 좋은데요. 네. 이런 구도만 계속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흐름 좋아요. 네. 중국도 지금 트레이드 킬을 내주고는 있긴 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저항이 거세거든요. 맞습니다. 본인들의 일방적인 득점들도 종종 있고요. 네. 아 이런 건 안 되는데. 시원하게 민유해가. 야 이거 민유해. 아유. 오블리가 진압 잘해줬죠. 네. 자 그럼 스테이지까지 다시 한번 잡혔고.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근접전에서 이득 많이 보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잡는데 자원 많이 쓰면 안 돼요. 지금 이번 이 제우스 스테이션에서는 양쪽 다 그냥 사냥개 모드거든요. 네. 어디든 걸려봐라 그냥. 계속 물어뜯자. 네. 왼쪽 물어뜯고 오른쪽 물어뜯고 자 계속 갑니다. 외곽에 이번에 유링이 깎아주면서 올라가는 견제를 받는데 큰 이득을 많이 못 봤고요. 아무런 생각도 많이 못 깎았기 때문에 네. 따라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올라가다. 이걸 잡아내지 못.. 올라왔어요? 오히려 도그마 노렸는데 도그마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네. 정의도 오래 살고 도그마도 오래 살면서 하사도 이거 못 살죠? 오히려 빨렸죠 이거는요. 자 6킬 차이 대한민국. 네. 자 승리 신고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전투는 확실히 초반 기술은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구도를 계속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이고요. 맞습니다. 자 18대25 7킬 차이
다시 한번 네. 보색이 뭔가를 만드네요. 아까는 중국이 좀 보색으로 이득을 봤었는데 정말 정희 선수가 들었고요. 아, 이런 구도, 이 리드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40점만 먼저 좀 맞춰내면 네. 그럼 확실히 좀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유리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뭐 반갈로르한테 압박을 줄 수 있는 포스트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거든요. 구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카사 들고 데미지 계속해서 득템 네. 받고 있고 에임봇이 마무리 짓습니다. 좋아요. 자, 쿠니쿵도 깔았지만 영역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만한 분들일 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8킬 차이. 자, 어제 밑으로 돌려서 뒷보신 잘했죠, 중국. 순간적으로 중국이 두 개의 킬을 따라갑니다. 자오브 이거, 아, 이거 못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것도 무너지겠는데요. 아! 아니, 이게 지금 코어 같은 경우에 상대 자원이 많이 빠졌으니까 네. 정리하자고 공격적으로 뛰어든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됐어요. 네. 약간 따로따로 내려오는 게 돼서. 네. 아, 이게 오히려 손해를 좀 보네요. 리스폰 꼬이고. 자, 안쪽에 있었던 인원들. 네. 난전만이 난전으로 해도 좀 어느 정도는 킬 메웠습니다. 주스나마 엠봇이 좀 메워줬어요. 어, 그러네요. 자, 5킬 차이. 블랙홀 크림 많이 못 받고 이렇게 되면 2차부터 난전. 오! 선전 위험해요! 아깝네요. 아, 마스터프 화력전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냥 순상 납니다. 맞습니다. 순상 나요 그냥. 대한민국이 지금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경기 중에 가장 근접하거든요, 승리에. 네.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쪽 난전. 아! 민유엘! 민유엘! 야, 아까 한 번까진 괜찮았는데 예. 이 이후에 지금 안쪽 흐름이 꼬였죠. 네. 어느새 동점이 했고요. 갈비냐만 하고 돌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좋은 자리도 잃었고요. 네. 실드 붙였고 이게 다시 그냥 제로 베이스인데 맞습니다. 쉽지 않아보죠. 혹시 롤링 던전 때문에 타이밍이 한번 살짝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양팀 모두가 약간의 숨 쉴 시간이 좀 생겼어요. 네. 끝나고 나서 뭔가 좀 펼쳐질 것 같고요. 네. 자, 페이즈 선수가 나한테 경기에 주면서 이제 한번 보여주겠죠. 네. 그러기로 한번 위치 찍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입 동선을 중국이 압니다. 아, 네, 알아요. 네. 위치를 찍고, 아, 안 찍으면 반대편인 것보다 바로 갔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챙겨줘, 중국. 아, 추수나도 한번 빨려 들어왔었고, 결국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32대 32. 그러나, 퇴각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미 인원이 달린 상태에서 슈퍼싱을 안 하다 보니까요. 네. 카사도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살아남았고 이러면서 2점 차이의 리드 이번엔 중국입니다. 역전했어요. 자, 그래도 전혀 막 진짜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교환을 좀 많이 만들고 내주다 만들고 있다 보니까요. 네.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싸움인데 좀 숨고르기 하고 있죠. 위치 찍고 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샤오카이 리프트 타고 오는데 오! 오, 빅맨으로? 네. 보안이 괜찮게 놨거든요. 인원수는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아요. 네. 근데 정희 선수가 이탈이라 아, 이러면 힘들겠네요. 근소한 차이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3점 차이. 6명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트레이드를 한 다음에 한순간이라도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오면 지금은 좀 윗싸움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아, 그게 한 틱이 안 되네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중간에 중간에 대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 보안 에임봇 뛰었습니다. 근데 에임봇 살아야 돼요, 예. 네. 버텨냈습니다, 에임봇. 이미 왜 엘리도 많이 시켜가지고. 아, 그런데. 네. 1.4 다시 중국의 리드. 자리 자체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남의 킬수 아직 10킬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리 잘 밀어냈어요. 네. 이쪽에 1.4다! 아, 근데 자리는 밀어내긴 했는데 정면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약간 빨려 들어가서 네. 다시 한번 킬 손해를 보고 인원도 밀려버리는 게 지금은 우리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이러면 대한민국은 10킬, 중국은 8킬 남았습니다. 네, 리스폰 다시 맞춰졌습니다. 네, 근소한 차이에요. 이번 타이밍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자리가 지금은 중국이 좋아졌거든요. 여기 중심부 위를 먹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밀어내면 다시 한번 물량 공세를. 아, 네, 쉽지 않아요. 네. 자, 그 살짝 피해주면서 근접전. 자, 주스나 선수가 킬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트레이드는 중국이 좋아요. 44, 이거 진짜 못했고요. 주스나가 마지막에 큰 거 있어요. 잠깐만요. 자, 만들어냈습니다. 동점이에요. 네, 자리 지금 회복을 했고요, 대한민국. 예. 거기다가 이런 자리라면 코스팅이 좀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모릅니다. 이번에 마지막 카드거든요. 자, 이제는 라이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턴이 왔습니다. 고지를 잡고 있다는 게 진짜 큰 게 네. 결국 올라올 때 카드를 좀 맞을 수가 있겠는데 서른 턴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네. 이거 포커싱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포커싱! 아, 근데 가사와 샤오카이가 하나씩 만들어냈고 3킬 남았습니다. 포커싱 좀 갈렸어요. 자, 그래도 오블리 46! 아, 48, 46! 가사, 이거 진짜 아, 이건 마스터 이제 7분! 이건 길었어요. 1킬 남았어요. 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건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 명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갑니다. 이거를 뭉쳐서 세 명이 하나만 싸도 돼요. 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매치 중국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중국도 2승을
신고합니다. 마지막에 되게 팽팽했잖아요. 45-45, 46-46 이렇게 갔었는데 순간적으로 위로 파고 들어가지고 두 명을 점사하는 움직임이 중국 쪽에서 잘 나오는 바람에 네. 아, 49가 돼버린 게 너무 컸어요. 그걸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거든. 자리가 더 좋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수는 명승부를 펼쳐놓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역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었고 네. 아, 충분히 승리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마지막에 주승환 선수가 두 번 연달아 상대 헤드를 그냥 꽂아버리면서 진짜 기회를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줬다는 건 내일도 경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게 확실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락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오늘의 이 패배는 아마 대한민국 에이펙스 레전드 대표팀의 양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 상대하는 다른 팀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팀 데스매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력전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막 장벽도 세우고 안쪽에 벙커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여섯 번째 매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최종 경기 정리 이후에 순위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